올해 하반기면 물 위를 나는 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배인지 직접 보시죠.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마력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미끄러지듯 달리던 선박이 수면을 박차오릅니다. 물 위를 나는 배 위그선입니다. 해수면 5m 높이에서 부력을 이용해 나는 위그선은 적은 연료로도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150m까지 높게 날 수 있는 신형 위그선은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해 오는 5월 미 해군용으로 수출됩니다. The B-class and the craft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CNSAMT have developed here is pretty much far superior to anything else that we've found. That is why we want to bring it to the US.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상용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항을 준비 중인 곳은 군산 제주 노선과 포항 울릉 노선. 위그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로 쾌속선보다 두 배 이상 빨라서 포항과 울릉도 사이를 1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배보다 훨씬 빠르지만 비행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종사 면허라든가 제도 정비를 거치면 금년 한 8월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많이 불면 운항이 힘든 데다 선박과 비행기 면허를 모두 가진 조종사가 거의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